오늘은 음악 얘기 좀 나눠볼까요? 내 삶을 최적화하는 상황별 음악 사용법, 쓸모있는 음악책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웨일북, 저자는 마르쿠스 헨리크, 페이지 수는 28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신나는 음악을 듣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로키 OST인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도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이 음악, 이 채널 초기부터 계속 사용 중인 음악이라는 건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음악을 바꾼 적도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으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곧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시청자 반응이 나타났어요. 금방 알아차리더라, 이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황과 음악이 평소 알던 것과 다르게 매칭이 되면 금세 그걸 알아차립니다. 뽀로로가 등장하는데 어벤져스 OST 틀어주면 이상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레퀴엠 틀면 혼나겠죠? 우리는 다양한 삶의 순간마다 적절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요곳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의 신경 안 쓰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악은 인간 심리에 광범위하고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박사께서는요, 이 책의 추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는 음악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 개개인은 지금도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반박 불가죠. 그렇습니다. 음악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면서 감정과 본능에 귀 기울일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흥분시키거나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며 기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적당한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매칭이 된 걸까? 지금껏 음악이 인간 심리와 매칭되는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인간들은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먼저 궁금증을 가진 인간이 먼저 새로운 것을 깨달아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그 매칭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편적으로 적당하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놨고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가는 능력까지 갖추기에 이르렀어요. TV에서 나오는 공개 음악 방송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종종 눈물을 흘리는 관객이 화면에 비춰지고는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거 다 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쪽팔리게 누가 저기서 우나. 그러다가 방송국에 근무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요. 마침 그분이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는 가수다 제작진이었어요. 그분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현장에 와서 들어봐. 너도 울걸? 그러고는 음악방송의 경우에 장비에 특히나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없이도 무슨 말인지는 두루뭉술하게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만나게 된 오늘의 책, 쓸모있는 음악책이 그것을 매우 구체적인 지식으로 제 머릿속에 팍 박아넣어줬어요. 인체의 구조에 대한 분석부터 인간의 성장, 심리, 관계, 사회, 철학, 경제, 낭만까지 온갖 지식을 다 들고 와서 저를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아시죠? 저 지식 중독자인 거. 아니, 대체 무슨 얘기가 들어있길래 이러냐? 목차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화와 음악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장가와 악기 연주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접근을 곁들였고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라는 파트를 통해 짜증나지 않는 알람음악,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좋은 음악,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악 등을 소개시켜주면서 심리학적 접근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개의 파트는 개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분석을 제공하는데요. 각각의 소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소통, 건강, 성취,
철학, 낭만 등이 등장을 해서 음악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소주제들이 전혀 긴밀하지 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치 사전을 보듯이 궁금한 것만 콕 집어서 읽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관심 가는 부분만 조금 읽어보세요. 결국 다 읽게 될 겁니다. 어디를 펼치건 지식이 줄줄줄줄줄 흐릅니다. 이거 블랙업 몇 개니? 개인적으로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건강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재미가 있었어요. 요 건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부터 강력합니다. 음악도 처방전에 포함해야 한다. 매우 공감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왜 그런지 설명하라면 막연하겠지만요. 이 책은 저에게 음악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통증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몰핀 투여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에 적당한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줬어요. 거기에 치매도 억제시키고 코골이까지 완화를 시킨다. 이러니까 처방전에 포함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자인 마르쿠스 헨리크는 현재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탠드업 코미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작가 소개에는 음악을 통해 삶의 모든 요소를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전방위적 음악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자가 활동하는 주제가 모두 다 음악입니다. 대학 전공도 미디어 및 대중음악이고요. 서양음악 속 동양주의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이 정도면 찐이죠. 인트로만 읽어봐도 그의 음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먼저 궁금해한 인간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책에 담긴 거의 모든 이야기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 당연히 본인이 먼저 궁금해서 알아보고 책을 썼겠죠. 예를 들면 인류 최초의 악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는 이런 것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렇게나 많은 지식을 잘 정리된 책 한 권으로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음악을 무기로 사용한 사람, 음악으로 사기를 친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요. 저자는 그들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가 음악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매우 지적인 가이드라고 평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음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쓸모있는 음악책 리뷰였습니다. 아, 맞다. 제가 깜빡하고 빼놓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문학을 즐기는 우리가 반가워할 작가들도 살짝살짝 책에 등장을 합니다. 조지 오웰, 세르반테스, 제임스 조이스 등등등등. 궁금하시죠?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